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제가 예전에 광고로 한번 했던 품목인데 아람감자탕이랑 혹시 업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와우. 서프라이즈. 그 업체에서 한번더 저한테 광고를 의뢰해가지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품목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뼈순이 해장국이라고 해가지고 뼈해장국에 순댓국을 좀 섞은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약두분 내지 세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양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순대를 따로 해가지고 같이 보내줍니다. 뭐 구성품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들깨가루 그리고 뭐 찍어 드시는 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건 매운 등뼈찜입니다. 매운 등뼈찜 여기 같이 얻어서 드시는 채소 그리고 당면 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또 보내줍니다. 이거는 돼지국밥. 돼지국밥인데요. 역시 당면하고 이렇게 들깨가루를 좀 같이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이 돼지국밥 같은 경우도 한두분 내지 세분 정도 드실 수 있는 물량이고요. 가격은 9,9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가운데 불쾌증 같은 경우는 10,000원. 그리고 이 뼈순 해장국 같은 경우도 10,000원. 이 집의 장점은 가격이 좀 싼데 맛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에 광고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임 자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러 갈때 그때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맛에도 만족하고 가격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여러분들 정말 여기는 시켜 드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정말 자부하는 곳입니다. 서프라이즈. 또한 여기 아람감자탕 사장님께서 광고를 의뢰하시면서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50분을 위해 무료 나눔을 해주시겠다고 호의를 좀 베풀어 주셔가지고 50분에게 무료 나눔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료 나눔을 하는 그 추첨 일자는 11월 24일 일요일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선은 이 등뼈찜부터 한번 맛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냄비에다가 이 등뼈찜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붓고요. 좀 끓여주십니다. 좀 많이 매운맛 해달라고 했더니 어우 매운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끓였으면 여기다가 당면, 채소 넣어주고 좀잘 저어서 끓여내주면 끝. 네, 그때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등뼈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손으로 들고 또 돼야겠는데? 칼한 게 아우 죽이네. 여기 건 진짜 등뼈 살도 많고, 예전에 한번 간장 등뼈찜을 한번 여기서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먹기에 단맛이 좀 많았었어요. 그 단맛은 좀 빠지고 매콤한 맛이 좀 놀라우고 훨씬 더 맛있거든요. 손으로 한번 잡고 뜯어야겠는데. 와, 살 봐.
부드럽게 사실 뜯기는 거 멋있죠. 뼈 사이에 붙은 골 이런 거 왜 맛있을 건데. 아, 진짜 여러분들 이 정도 퀄리티를 만 원에 드실 수 있다는 거는 아, 진짜 저는 정말 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뼈순이 해장국. 아, 뼈 해장국에 이 내장이랑 순대랑 넣어가지고 순대국을 이렇게 좀 약간 퓨전한 식으로 해서 예. 나온 음식인데, 어우. 뼈해장국 플러스 순댓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순대랑 이건 따로 담아주고요. 순댓국하고 뼈해장국을 이렇게 좀 약간 퓨전한 그런 느낌인데 맛이 좀 궁금하네요. 와, 기호에 따라서 들깨가루를 좀 넣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깨가루를 따로 주니까 그걸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멀고기도 좀 들어가고 내장 이런 건 냄새도 전혀 없고 아 기가 막힌다. 국물이 딱 소주 국물이네. 사사사 밥이랑 이렇게 같이 드셔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고요. 뭐 술안주에도 뭐 당연히 손색은 없는 것 같고요. 와, 오지랑 같이. 야, 살도 뼈찜에 의해서 뼈에 대한 것도 살이 아주 이걸로 나눠먹어야겠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진짜. 자, 한 잔 더. 사사사. 이게
이게 만 원이야. 아 진짜 이거 저도 이거는 안 먹어보고 항상 저 뼈이지 않고만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야 이거 대박이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돼지국밥입니다. 여기다가 당면을 좀 넣고 그리고는 들깨가루도 조금 넣어볼게요. 자, 이 국밥은 역시 밥에 좀 말아서 먹어야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건더기랑 아 그리고 이 국물은 제가 맛을 좀 봤는데 조금 싱겁습니다. 오셔서 바로 드시기에 조금 싱거우니까 간은 소금 간은 따로 조금 해서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아 건더기도 많고 야 이거 9,900원. 일본 진짜 그냥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시켜 드셔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아 정말 국밥에 또 소주 한 잔 쏴쏴쏴. 아, 고기 향도 진짜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 아 국물도 진해요. 국물도 진하고 진짜 맛있네 진짜. 쏴쏴쏴. 서프라이즈.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정말 가격에 대비해서 좀 구성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만 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거기에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맛도 굉장히 좋은 품질이 또 좋은 걸 이렇게 좀 싸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이 집은 아 좀 미쳤다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이 집은 좀 자부합니다, 제가 진짜. 혹시 기회 되신다면 어디 뭐 여행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대기 손님 오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술안주, 혼술용 술안주로 해가지고 집에서 시켜 드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시켜서 좀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정보는 이 하단 더보기란에 바로 가기 링크를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0이 무료 나눔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월 24일 일요일 저녁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